1번 고객님. 저희 이제 감독님과 출연진 분들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스콜라티 극락축구단을 연출한 선우빈입니다. 그리고 옆에 감독님과 같이 했고, 한마디 이제 활약을 해서 하면은, 제가 오는 길에 주인공인 최재현님한테 전화를 했고, 서포터들에게 한마디 해주겠대요. 그래서 서포터란 게, 이런저런 일 생기고 풍파를 겪고 그런 게 서포터의 인생인데, 이거 안양만의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뭐랄까, 이 힘겨운 서포터의 삶을 같이 공감하고 느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바티 극락축구단을 손오빈 감독과 같이 만든 공동연출 라바루라고 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개 구단 서포터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어쨌든 너무 뭔가 K리그 오스카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요새 좀 축구계 시국이 별로 약간 좀 이렇게 막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시국에 사실 저희 영화가 뭔가 이게 K리그를 사랑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영화에 출연하게 된 AS 레드 현재 크리틀 타이드라는 소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진재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와주신 대다수
지지자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저희한테 축구는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사실 저희의 삶의 일부고 거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께 아 영화 정말 재밌더라 이렇게 좀 많이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안양의 얘기다, 저건 안양의 얘기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감정 이입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바티 극락축구단에 출연하게 된 MGB 실록 소모임에 소속된 김세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아마 저는 사실 출연진이기도 하고 해서 두 번 정도 저 직접 영화제 가서 보고도 했는데 되게 많이 두 번 볼 때마다 되게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본인이 이제 F다, 눈물이 많은 분이다 하시면은 그 휴지랑 손수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커뮤니티, 축구 커뮤니티, 오늘 K리그 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여기서 볼 때 약간 기분이 좋은데 그 커뮤니티에 댓글 보니까 뭐 다들 OTT에 올라오면 보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사실 극장에서 많이 봐야지 OTT에도 소화하게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K리그 팬들 또 안양 팬들 조명한 영화가 지역 극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문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